예, 안녕하세요. 충원슈 TV입니다. 오늘은 그 유물 2탄.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무소강 분들이 일반 유물 그 가성비 있게 노리는 방법에 대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딘의 유물 뭐 강화석이라고 뭐 쓸데없는 거 하나 줬는데 뭐 써먹어야죠. 뭐 어쨌든 뭐 공짜로 줬은 게 요것도 써먹을 겸 근데 또 일반에 쓰기엔 좀 아깝고 제가 그래서 고급 유물을 좀 무소강 분들이 그나마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어요. 골드는 1500만 정도 썼고요. 시간도 지난번 영상처럼 1시간 정도. 그래서 먹은 게 강화는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고급 유물 3짜리 3개, 1짜리 5개, 강짜리를 한 30개 정도 먹었어요. 저도 무소과금이고 사실 뭐 유물 궁전을 제가 캐시템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뭐 이벤트라든가 맨날 살 수 있는 골드로 살 수 있는 3개씩 그거는 이제 항상 사왔거든요. 매략 한 130개 정도 됐었고요. 근데 그걸 다 쓰니까 어느 정도 모이네요. 무소과금 분들이 하시기에 제가 막상 해보니까 고급 유물까지 노리기에 무리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요번에 고급 유물을 노리잖아요. 고급 유물은 그나마 확률이 있는 게 3번, 4번 슬롯이에요. 두 개. 경우의 수가 최대한 확률이 높은 것은 3번에도 고급 유물이 뜨고 4번에도 고급 유물이 뜨면 최대 30%예요. 먹을 확률은. 근데 그 3번, 4번에 고급 유물이 나오고 그 유물을 알아봐야 돼요. 고급 유물이 이것이 3번, 4번인지를. 근데 이게 3번, 4번을 알아보려면은 1번, 2번을 유추해서 제하고 또 5번, 6번을 유추해서 제해야 돼요. 근데 그 제약이가 재료템이 뜬다면은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1번, 2번이랑 5번, 6번. 근데 제가 이 판때기를 돌려보고 느꼈는데 그렇게 재료가 떠서 1번, 2번과 5번, 6번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판때기가 많지가 않아요. 또 겹치는 게 또 많아요, 이게. 이 보시면 1번, 2번의 일반 유물과 일반 장비가 3번, 4번에 들어가요.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5번, 6번에 3번, 4번에 있는 고급 유물과 고급 장비가 또 5번, 6번에도 있어요. 고급 유물, 고급 장비. 잃어버리면은 1번, 2번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개가 떠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요런 게 두 개 뜨고 또 5번, 6번도 요런 게 재료가 두 개 뜨거나 희귀 유물. 요렇게 떠야 돼요. 근데 요렇게 뜰 판때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1번, 2번과 5번, 6번을 제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필터에 고급 유물 두 개를 설정해서 그 고급 유물이 뜨면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고급 유물은 3번, 4번과 5번, 6번에만 떠요. 이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5%에 30%, 이 4.5, 4.5에 9%, 이 요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10번 찍어서 한 번 넘어가는 확률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돌리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걸 또 제가 해보니까 네, 유물 두 개를 뜨는 경우는 꽤 커요. 근데 유물 세 개 이상이면 이제 뭐 10번 찍어 한 번보다 좀 더 높아요. 그리고 또 고급 유물 네 개 떠버리면 이게 3, 4, 5, 6 통틀어 총 40%까지 되는 확률이 나와요. 근데 그 확률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골드를 한 500만 정도 쓰면은 한 번 뜰 확률이 나와요. 그 확률에 기대하기란 사실 힘들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물 두 개 이상 뜨면은 요 10번 떠서 한 번 넘길 확률이 되니까 그 확률에 기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고급 유물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먼저 요번에 이제 필터 설정은 유물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고급 유물이잖아요. 근데 유물 고급 누르고 전체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적용 그리고 필터 적용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 일단. 그럼 고급 유물에 한 불이 들어와요. 우리가 멈춰야 할 고급 유물 두 개가 떴어요. 그럼 일단 멈춰서 원래대로라면은 슬롯 1번, 2번을 재야 돼요. 근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면은 유물은 3, 4번에도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이 두 개 중에 하나는 3, 4번 슬롯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5, 6번에만 뜰 수 있는 요 희귀 유물이 하나 떴어요. 그럼 또 5, 6번도 하나 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할 수는 있지만 유물 하나가, 일반 유물 하나가 3, 4나 겹쳐요. 이러면 또 5, 6번을 희귀 유물로 하나 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밖에 못 재요. 그렇다면은 저 고급 유물들이 3, 4인지 5, 6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어쨌든 저쨌든 고급 유물은 3, 4 아니면 5, 6이에요. 그 중간값으로 확률로 중간값인 확률로 그냥 기대를 하고 뭐 1, 2번 제하고 5, 6번 제하는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고급 유물 2개 이상 뜨시면 바로 그냥 수원을 해보세요. 이 방법이 제가 지금 1,500만 골드를 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급 유물을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단 말이에요. 개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먹었고 그래서 요번 고급 유물 뽑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야, 두 개 떴죠? 수원. 실패. 요번엔 세 개. 수원. 어허, 하나 먹었어요? 네, 요번엔 두 개. 수원. 또 먹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급 유물이 4개 뜨는 확률이에요. 제가 500만 쓰고 한 번 본 그 팔떼기예요. 수완. 먹긴 먹네요. 뭐 지금 고급 유물 이제 뽑는 확률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인 40% 가까이 되는 확률은 판떼기예요 이건. 예. 뭐 어쨌든 저쨌든 이런 식으로 유물 2개 이상 나오면은 멈춰서 수완을 하시다 보면은 뭐 제가 아까 보이던데 저는 이제 1,500만 들여서 그 정도를 먹었는데 무수과금 분들이 하시기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고급 유물도 어느 정도 이제 컬렉이 채우시면 뭐 스펙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고급 유물 이제 뽑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슈TV였습니다.